안녕하세요. 저는 감동 어르신 행복센터 영어 담당 장덕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환전할 때 필요한 영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처럼 먼저 제가 한번 읽고 한번 설명,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Excuse me, where is the money exchange counter? 실례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환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Go to currency exchange over there. 가세요. currency exchange. 이거는 이제 통화 교환이니까 환전소겠죠. 저기 있는 환전소로 가세요. Thanks a lot.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I will exchange Korean won to US dollars, please. 저는 원합니다. 뭐 하기를 원해요? 교환하기를. 한국 돈을 미국 달러로 교환하고 싶습니다. How much would you like to exchange? 얼마나 많이 당신은 교환하고 싶습니까? 얼마 교환하고 싶습니까? I would change 1 million won. 저는 원합니다. 교환하기를, 100만 원을 교환하기를 원합니다. What's the exchange rate today? 무엇입니까? 교환율이, 환율이 오늘 무엇입니까? 얼마입니까? It's 1,035 won to the dollar. 1,350원입니다. 달러에. It'll be 966 dollars and 18 cents. 그것은 될 것입니다. 966달러 그리고 18센트 되겠습니다. Okay, can I have a $20 bill, please? 좋아요. 제가 교환할 수 있어요. 8장, 20달러, 8장을 교환할 수 있습니까? Certainly, here you are. 물론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내려가면은 실례합니다. Excuse me 하고 올리면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여기서 내려야 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Where is the money exchange counter? 어디 있습니까? 뭐가요? 돈 교환하는 장소, 그러니까 환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의문사 앞에 있으니까 꼬르기 올라갔다가 내려야 됩니다. Go to currency exchange over there. 가세요. 환전소, 저기 있는 환전소로 가세요. Money exchange 보이죠? 이렇게 사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I go 그러면은 저는 갑니다인데, 그냥 go 이러면은 가세요 그럽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가세요 해야 됩니다. 가세요. 어디로? 여기 가세요. 저기 있는 요리 가세요. 저쪽에 있는 환전소로 가세요. Thanks a lot.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I want to exchange. 저는 원합니다. 요거는 I want to. 요거의 줄임말 want to 대신에 원해도 됩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은 want to보다는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음하실 때 I want to exchange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want 하고 t 하고 to 하고 같은 자음이 겹치면은 요건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발음하실 때도 I want to 하지 마시고 I want to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요것처럼 I wann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합니다. 뭐 하기를 여기 change 교환하기. 뭘 교환해요? Korean won 한국 돈이죠. 한국 돈 이름 고유명사니까 요 철자를 무조건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한국 돈을 어디로? US dollars. 반드시 US 달러로 해야 됩니다. 홍콩 달러도 있고 또 어디 달러 있습니까? 캐나다 달러도 있으니까 반드시 미국 달러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합니다. 교환하기를 한국 원을 갖다가 미국 달러로 교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에 please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How much would you like to exchange? 여기 발음하실 때 How much would you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우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하는 이유는 우리 여기 굿하고 이가 있는데 따로따로 할 때는 굿하고 이입니다. 근데 같이 하면 굿이로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따로따로 할 때 한 경계 할 때는 우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우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like to 하지 마시고 like to 이렇게 하시오. How much, 얼마나 많이 would you like to 하고 싶습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Exchange, 교환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교환하고 싶습니까? I want to change 1,000,000 won. 저는 원합니다. 뭐 하기를, 바꾸기를, 교환하기를, 100만 원을 갖다가 교환하기를 원합니다. 한국도는 million won's 하면 안 됩니다. 한국 단어는 무조건 원입니다. S 붙이면 안 됩니다. 미국 달러는 1달러 빼놓고는 무조건 2달러 이상은 무조건 달러 써야 됩니다. 아시오? I want to change 1,000,000 won. million. 저는 원합니다. 바꾸기를 100만 원을 바꾸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물어봐야 되겠죠.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What's the exchange rate today? 그리고 exchange입니다. 여기 모음입니다. 모음 앞에는 더를 갖다가 the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s the exchange rate today? 무엇입니까? 환율. 오늘 환율이 무엇입니까? 이만 원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식으로 How's the 이러면 안 됩니다. What입니다. 영어를 배우실 때는 우리식으로 배우지 마시고 미국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사고가 여기서는 무엇으로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말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It's 1,035 won to the dollar. 그것은 1,035 원입니다. 달러에 달러당은 1,035 원입니다. It'll be $966.18. 이걸 갖다가 요거 없으면 센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센트 써 하지 마시고 왜 센스라고 해야 되냐 하면은 연달아 자음이 세 개 겹칠 때는 거의 중간에 거는 거의 발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센스 이랍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그냥 센트 써 하시면 안 됩니다. 18센스 이렇게. 자, 영어를 발음을 이쁘게 잘하면은 네? 영어를 좀 못해도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영어를 좀 잘하게 보입니다.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를 많이 알고 있어도 발음이 좀 형편없으면은 영어는 속으로 많이 알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자, 그래서 발음 좀 신경 써주시고 자, 요거 발음하실 때 It'll be, it'll be 하지 마시고 it'll be 짧게 it'll be 한 묶음 It'll be 900 원래는 N66 이래 되고 아니면 966 달러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It'll be 966 달러스. 그러니까 966 달러 and 18 센스, 그리고 18 센트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Can I have $20 bills, please? 제가 가질 수 있나요? 20달러짜리 8장을 가질 수 있나요? 이걸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Certainly, 물론입니다.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5만원짜리 이런 걸 많이 이용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20달러짜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20달러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한 3천원 좀 됩니까? 아, 23,000원, 4,000원 정도 대충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만원짜리 조금 더 큰 돈을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을, 물론 미국에 100달러짜리 있습니다. 100달러짜리 같으면 1,035원 되겠죠. 100달러 같으면 10만 어떻게 됩니까? 100달러 같으면 10만하고 3,500원 되겠습니까? 예, 그런 단위에. 그러니까 대충 한 요새는 좀 올라가고 더 되겠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요. 자, excuse me, 실례합니다. Where is the money exchange counter?
어디 있습니까? 환전소가. Go to cars exchange over there. 가세요. 환전소. 저기 있는 환전소로 가세요. 네. Thanks a lot. 대단히 감사합니다. I want to exchange Korean won to US dollars, please. 저는 원합니다. 한국 돈은 미국 달러로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바꿔주세요. How much would you like to exchange? 얼마나 많이 교환하고 싶습니까? 네. 얼마나 교환하고 싶습니까? I want to change 1,000,000 won. 저는 원합니다. 아, 100만 원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100만 원 바꿔주세요. 이 뜻입니다. What's the exchange rate today? 무엇입니까? 환율.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It's 1,035 won to the dollar. 1,035원입니다. 달러당. It'll be $966.18. 996달러하고 18센트가 될 것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Can I have a $20 bills, please? 20달러짜리 8장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Certainly, 물론입니다. 열려와 여기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Excuse me, where is the money exchange count? Go to currency exchange over there. Thanks a lot. I want to exchange Korean won to US dollars, please. How much would you like to exchange? I want to change 1,000,000 won. What's the exchange rate today? It's 1,035 won to the dollar. It'll be $966.18. Okay, can I have a $20 bills, please? Certainly, here you are.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